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방 분위기 좀 되게 색다르지 않나요? 오늘 약간 10만 기념 특별하게 Q&A를 진행해보려고 방의 조명을 좀 이렇게 살짝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Q&A를 시작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랑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제 질문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저에 대한 추측이나 그리고 궁금했던 거 요거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추측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측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를 어떻게 봐주시고 어떤 추측을 해주시는지. 첫 번째, 초중고 때나 대학생 때 뭔가 댄스부나 밴드부였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엄청난 몸치여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되게 내성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댄스부, 밴드부, X. 친구가 불편한 행동을 해도 불편하다고 티내지 않을 것 같다. 오, 이거는 완전 맞아요. 웬만하면 좀 참고 이해하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불편하게 해가지고 손절에 결심이 섰다 이럴 때도 좀 싸워서 손절하는 것보다 약간 서서히 멀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안녕 이러면 점점 이렇게 투명해지고 안 보여. 그런 느낌. 근데 또 회피형은 아니고요. 이게 정말 평생 가고 싶은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랑 싸워서라도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겉으로 보면 세 보이는데 속은 여리실 것 같아요. 오, 요거는 근데 좀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린 것 같기도. 특히 어릴 때는 사소한 거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세상 풍파를 좀 겪어보고 나니까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뭔가 누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할 때 내 멘탈을 지킬 수 있어진 정도? 다음, 걱정 많고 혼자 고민하는 편 같다. 오,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소소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내가 이 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난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들? 그리고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옛날에는 되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제 생각이 되게 늪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친한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볍게 수다 떨면서 푸는 게 좀 건강한 방법이라고 요새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옷 쇼핑에만 100만 원 넘게 쓸 것 같다. 이거는 세모. 평소에도 옷을 진짜 많이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옷 쇼핑에 100만 원 넘게 쓸 때도 있는데 매달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다음, 패디카 전공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저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간절한 좀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는 잘 안 됐고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측은 요 정도였고요. 바로 Q&A로 넘어가 볼게요. 이름이 왜 키오인가요? 요거는 예전에 했던 Q&A에서도 답변을 했었던 건데 제가 어릴 때 좀 거짓말을 많이 했었어요. 엄마한테 막 학원 간다고 뻥치고서 이제 학원 안 간다든지 막 이런 거짓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또 다 걸렸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피노키오의 키오예요. 이거 좀 이거 이름 질 때 좀 아무 생각 없이 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새 물어봐주시면 설명하기가 살짝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거짓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 아직도 선의의 거짓말은 종종 하긴 해요. 다음, 이름이 궁금해요. 오, 저의 이름은 이혜민입니다. 근데 혜민이라는 이름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도 혜민으로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혜민, 아이예요. 이게 저희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바다 해자에 가을 하늘 민 이래가지고 뭔가 바다와 하늘 이런 느낌. 저는 제 이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은 이제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너무 아기 같아서. 나이는 제가 93년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30살이네요. 제가 나이가 30이 되고 나서 사실 좀 제 나이 세는 거를 포기했어요. 맨날 까먹어요. 특히 만 나이로 바뀌면서 내가 31이었는지 막 30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언니라고 맘 놓고 부르셔도 됩니다. 키 몸무게 궁금해요. 키는 160, 159점 몇인데 반올림 해가지고 160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49kg를 항상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좀 약간 1, 2kg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합니다. MBTI 큐티이신가요? MBTI 궁금해요. 아, 저는 MBTI가 ENFJ입니다. 몇 번을 해도 그냥 계속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특히 파워 J라 가지고 계획 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 거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E랑 I가 60대 40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면 좀 기 빨려 하는 편이고, 근데 또 특이하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고 좀 만나는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그런 성격. 언니의 취미생활이 궁금합니다. 제가 전업 유튜버가 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유튜버가 사실 거의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으로 평생 돈 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약간의 불안감? 그래서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거의 약간 365일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약간 취미인 편? 살짝 슬픈 것 같기도.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맞고 좀 즐기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힘들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키오님만의 스트레스 푸시는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화장대에 이렇게 먼지를 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옷장에 이런 옷 같은 거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좀 배치를 바꿔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뭔가 깨끗해진 공간을 보면은 뭔가 나의 스트레스도 이렇게 치워진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때 너무 그게 일이 안 맞아가지고 극한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맨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립때 잤어요. 이게 뭔가 너무 극한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고 뭐고 그냥 뭔가 몸이 나를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멘탈을,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재우는 느낌? 뭐 그랬던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평소에는 좀 정리, 청소로 푸는 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나 디저트 뭔가요? 저는 1순위 딱 떡볶이라고 딱 정할 수 있어요. 완전 소울푸드. 그리고 소곱창도 진짜 좋아하고 면 요리, 그리고 샐러드도 되게 좋아요. 디저트는 뭐 하나 1등으로 꼽기는 좀 그렇고 그냥 당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좀 생크림 딸기 케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플래너를 이렇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쓰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좀 플래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종류별로. 좀 큰 일정, 업무적인 거랑 약속,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들, 그런 거 정리하는 그런 플래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뭐 쇼츠 같은 거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계획 짜놓는 그런 플래너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 사소한 거, 까먹기 좋은 것까지 그냥 이렇게 짜잘하게 기록해놓는, 그랬다가 이렇게 그냥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그런 플래너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꼼꼼한 것 같기도. 자, 다음. 가장 잘 쓴 최애템. 이거는 뭔가 좀 분야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고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뒤에 패션템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션템 제외하고 최애템을 골라보자면 요거 미니 청소기거든요? 제가 청소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냥 조그만 공간, 큰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 빨아들여지는 요 미니 청소기가 요즘 최애템입니다. 이거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보자면, 여기로 이제 먼지 흡입이 되고 여기로 이렇게 바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대 같은데 이제 먼지 이렇게 구석구석 좀 닦기 힘든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청소할 때 진짜 아주 짱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이제 이 청소기 드는 거예요. 자, 다음.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장래 희망. 이거 이 질문 너무 귀엽다 진짜. 사실 30대에 들어서는 이런 질문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미술 전공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미술 작업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 이제 20대 초반에는 좀 이렇게 날티나게 생긴 그런 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좀 뭔가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데 살짝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상을 좀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간 좀 강아지상도 되게 좋아하고 좀 소년미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뭔가 어려서 소년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범죄고, 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년미를 가지고 있는 거? 저 그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다음 질문. 남자친구가 좋아요? NCT가 좋아요? 이거는 제 남자친구가 남긴 질문인데요. 제가 덕질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남자친구를 좀 훨씬 좋아하고요.
남자친구가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장난스럽게 항상 좀 질투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 덕질을 좀 저는 유사 연애 감정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실제로 얼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거 절대 그들의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아. 그냥 멀리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정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열애설 같은 거 터져도 막 그렇게 막 타격 있는 느낌도 없고, 오히려 내가 좀 사랑하는 이 아이돌들이 좀 똥차 안 만나고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한 연애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남자친구 만난 썰. 재밌는 에피소드, 싸웠던 에피소드. 일단 남자친구 만난 썰은 제가 예전에 그 남자친구랑 했던 커플 Q&A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첫 만남 썰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좀 풀어놨고, 저도 그 영상 되게 좋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좀 재밌게 봤던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싸웠던 에피소드는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는 사실 남자친구랑 사실 뭐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긴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생각해보자면 막 약간 그런 느낌 알죠? 너네들끼리나 재밌는 그런 얘기,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글거리니까 패스하고, 싸웠던 에피소드, 싸운 것도 진짜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최근에 싸웠던 거, 그게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얼태기가 와가지고 사진 찍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인생 내 것 좀 같이 찍고 싶고 막 나 좀 사진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얼태기 와가지고 별로 찍고 싶지 않대. 그래가지고 그거에 좀 서운함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잘 풀린 상태예요. 자, 다음 덕질에 대한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래 앨범깡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나요? 요거 진짜 종종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돌을 좀 꾸준하게 좋아해 온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앨범은 사실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언니가 너 뭐 아이돌 좋아하니까 좀 영상 콘텐츠로 앨범깡 한번 해봐라, 그때가 한참 좀 앨범깡 영상 많이 하실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또 앨범깡 덕분에 또 어린 친구분들도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일석이조의 컨텐츠가 아닌가. 그 다음, 요즘 제일 좋아하는 남돌. 저는 이제 역시나 NCT. 제가 시즌이라서 NCT가 본진이고요. 근데 제가 NCT 입덕을 좀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NCT 127하고 NCT 드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신인 중에 보이넥스트도어랑 투어스 하는데 좀 살짝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언니가 NCT 제노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 요거를 설명하려면 제가 NCT를 왜 좋아하게 됐냐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NCT를 잘 모르던 시절에 이제 길에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노래가 들리는데 이 노래 되게 좋은데 뭐지 하고 찾아보면 꼭 NCT 노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127에 빠지게 됐어요. 계속 파다가 보니까 이제 드림 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림의 노래 너무 좋은데 이 노래 누가 불렀을까, 멤버가 누구지 하고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상의 제노가 있네 해가지고 제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질문 장르는 바꿔가지고 패션. 언제부터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요거는 질문 진짜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을 정도로 옷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막 그리잖아요. 어릴 때 막 이렇게 공주님 많이 그리고 막 여자 캐릭터들 많이 그리는데 그때 옷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이 입는 뭐 프레피로 그 통굽에다가 니삭스 요런 게 다 이제 어릴 때 많이 그렸던 그런 로망의 패션들입니다. 지금 그 로망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편. 코디 참고할 때 매체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인쇼나 좀 브랜드 판매 페이지에 그런 코디 해놓은 것들 그런 거 진짜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옷 잘 입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핀터레스트 같은 것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애용하는 패션템. 요즘은 레인부츠 굉장히 애용하는 패션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락피쉬 웨더웨어 그 플랫폼 통굽으로 된 레인부츠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많이 신어요. 제가 작년에 구매해서 진짜 주구장창 신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다 보니까 레인부츠가 여름 한철에 막 장마철에만 신기 좋은 게 아니고 평소에도 비 와서 땅 젖었을 때 이렇게 신발 적시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신는 편이고요. 그리고 눈올 때도 눈 녹으면 막 땅바닥 질척거리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많이 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신기 좋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 혼자 결론을 좀 냈어요. 그래서 진짜 레인부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좀 품절 대란 나니까 미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옷 구매하는 사이트, 저는 무신사에서 제일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이제 무신사가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등급이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은 쿠폰을 매달 줘요. 근데 그게 진짜 완전 개미지옥이요. 그래가지고 매달 그 쿠폰은 좀 꼭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블리 지그재그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옷 브랜드 있으신가요? 오, 제가 요거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 크랭크, 오드워 나오, 요것도 오드워 나올 거예요. 미스치프, 쓰리타임즈, 인쇼는 블랙업을 좀 많이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좀 꽂힌 데는 파르티멘토 우먼하고 스컬프터, 오호스, 페이노어 플레저, 플레어업, 허그 유어 스킨, 요 정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남자 옷도 관심 있으신가요? 남자 옷도 관심 많죠. 제가 좀 스트릿하게 입을 때는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남자 옷도 가끔 사는 편입니다. 평상시에 옷 입을 때 어떤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색깔, 패턴, 그리고 이제 재질 이런 거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옷을 좀 구김 없이 깔끔하게 입는 거. 이게 확실히 구김이 없으면 좀 태가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다려입고 그 다음에 좀 구김 최대한 생기지 않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벗어놓을 때 그때 이제 구김 안 생기게 이렇게 바로 좀 걸어가지고 놓는 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티오님 에이블리 더 자주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오, 완전 있죠. 특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 어린 친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에이블리를 진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정보 공유할 수 있게 앞으로도 에이블리 하울 많이 준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옷 살 때 기준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옷들 중에 좀 약간 코디를 매치할 수 있나? 이 옷으로?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김 너무 잘 가는 거나 아니면 보관하기 좀 너무 힘든 옷은 좀 잘 안 사는 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패션 장르. 예전부터 하이틴 룩이랑 프레피 룩은 진짜 완전 좋아했었고요. 근데 지금 좀 새롭게 꽂힌 장르는 사이버코어. 그래서 오호스나 허그 유어 스킨이라는 브랜드 되게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요새. 언니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겨울 코디. 제가 방금 사이버코어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제가 쇼츠 영상 중에 사이버코어 코디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코디가 요번 겨울에 했던 코디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코디인 것 같아요. 집에 옷이 얼마나 많나요? 제가 애초에 이 집에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옷을 좀 최대한 많이 보관하려고 여기 이렇게 방에 좀 옷장을 되게 크게 뺐거든요. 한쪽 벽면이 다 옷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다 꽉 차가지고 제 지금 동생 방에 있는 옷장까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옷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내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이럴 때 너무 아쉬워요. 영상 찍을 때 쓰고 안 입는 옷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 진짜 이런 옷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옷을 한 번 사면 5년, 10년 이렇게 되게 오래 입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1년만 지나도 막 단종이 돼버리니까 이제 정보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신상도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 입는 옷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피팅만 해가지고 거의 새 거 것 같은 옷들도 많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울 같은 거 할 때 종종 나눔 이벤트도 좀 하잖아요. 또 지인들한테 나눔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약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권장이나 좀 블로그 요런 데다가 한번 좀 판매를 해볼까 진짜 저렴하게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힙해지기 전 예전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본투비 힙쟁이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힙해 보이나요? 완전 기분 좋아. 성공했어. 네, 사실 저는 제가 엄청 힙하다 이런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되게 노력형 힙쟁이입니다.
되게 노간지다, 그죠? 뭔가 힙이라는 게 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멋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찾아보고 좀 이렇게 막 포즈도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힙쟁이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키오님의 그 미친 동안은 유전인가요? 아니면 관리의 결과인가요? 오, 제가 좀 동안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긴 해요. 일단은 좀 하고 다니는 게 어린 친구들의 스타일링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얼굴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턱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예뻐 보이려고 엄청나게 좀 관리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피부 관리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하자면 좀 끝도 없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큰 틀은 일단 잠을 잘 자고, 화장 잘 지우고, 세안 잘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 좀 손으로 뜯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손으로 터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긴 생머리이신데 매직인가요? 아니면 고데기로 스타일링 하시는 건가요? 저는 엄청 생머리는 아니고 저도 약간의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감고 나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머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고데기로 이렇게 쫙 펴주는 편입니다. 다음, 염색할 생각 없나요? 저번에 가발 진짜 잘 어울렸는데, 요거 예전에 그 윈터 빨간머리 손민수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아쉽게도 염색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미용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염색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너무 점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뿔이 올라오면 또 주기적으로 염색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감당이 안 돼, 솔직히. 아마도 꾸준히 까만 머리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다리 길이는 유전인가요? 이거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리가 되게 긴 편이었고, 팔도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별명이 우탄이었어요, 우탄이. 오랑우탄.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지신 건가요? 근데 이거 원래 좀 본인이 귀여운 거 알고 귀여운 척하고 막 이렇게 귀엽게 행동하면 그때부터 안 귀여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귀여운 거 평생 모르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대한 그런 질문들인 것 같은데, 직업이 뭔가요? 요거 또 종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직업이 현재는 전업 유튜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알바하면서 유튜브를 병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좀 수익도 생기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튜버로 아예 정착을 한 상태예요. 유튜버, 틱톡커, 인플루언서 이런 느낌.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것도 꽤 많이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 방송에 관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막 엄청 꾸준히 하고 이러지는 못했었고, 좀 꾸준히 그나마 방송했었던 게 이제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했었을 때. 근데 하면 할수록 확실히 저는 라이브형 인간은 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뭔가 계속 오디오를 채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방송을 그만두게 되고 브이로그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하나둘씩 만들게 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유튜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의 대학 전공도 궁금해요. 이거는 좀 약간 고민 글 같은 느낌인데, 저는 요즘 제 전공이랑 복수 전공에 대해서 매우 후회 중이고 장래희망도 아예 관련이 없어서, 언니는 어떤 걸 전공했고 이제 패션 유튜브는 어떻게 도전했는지 궁금해요. 유튜버가 본업이 아닌 것 같기도 하셔서, 또 언니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도. 오케이. 이제 글을 보니까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저 진짜 대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거든요. 일단 저는 조형예술을 전공을 했고요. 약간 설치 미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지금 봤을 때 전공을 살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솔직히. 근데 그래도 그때 공부했던 뭔가 미적인 감각 같은 거,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회로 나와서 보면은 전공을 살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해요. 생각보다 전공이랑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공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감 느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된 경험이 다른 길 찾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처럼 은연중에 전공에서 얻었던 무언가를 좀 활용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봐도 절대 실패는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더 성장할 수 있나요? 요
약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쇼폼을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쇼폼을 시작을 하고 나서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쇼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답변은 쇼폼을 좀 시작해봐라. 100% 자신있게까지는 아니고 한 70%의 확신으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릴스, 이제 쇼츠 필터 뭐 쓰는지. 요 쇼츠 영상을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터 뭐 쓰는지 진짜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제가 사실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필터는 따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약간 색감, 밝기 보정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다음, 다른 콘텐츠도 할 생각 있으신가요? 먹방, 그림, 뷰티. 앞으로 더 찍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신지. 일단 제가 뷰티는 지금 어느 정도 발을 담궈 놓고 있는 상태고요. 먹방이나 그림, 일단 지금으로서는 다른 콘텐츠는 생각이 없어요. 최대한 지금 하는 거, 뷰티 패션, 요거 좀 올해 특히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런 성격이 강한 채널로 자리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반말로 영상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아, 어렵지 않죠. 한번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팬미팅 계획 있으신지. 아, 팬미팅! 팬미팅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길에서 이제 알아봐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감개무량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알아봐 주시는 거지? 너무 신기하다. 저 진짜 그냥 일반인 1,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막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좀 실감이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될 때, 그때 한번 팬미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이제 이렇게 10만 찍고서 팬분들이 이제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해주시면서 이렇게 연락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실 때. 그럴 때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동생이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보고 싶을 때 제 영상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 실버 버튼 수상 기념으로 밝히는 앞으로의 각오. 아,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답변에 앞서서 이제 한번 또 실버 버튼이 왔거든요. 짜잔! 요렇게! 드디어 나도 받아본다! 요렇게 많이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종이가 들어있고요. 짜잔! 와우! 사실 저는 이미 까가지고 한번 보긴 했거든요. 네,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키워라고 적혀있어요. 드디어 나도 받아본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이 소감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마냥 기쁘기도 하면서 기분이 살짝 이상해요. 제가 사실 생각보다 유튜브를 꽤 오래 했거든요. 이 계정만 4년을 째고 그리고 이제 게임 방송 할 때 좀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뭔가 일반인이었던 저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팬분들한테 이렇게 늘 감사함도 가지고 있는데 좀 그만큼 좀 미안한 감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저의 성장이 좀 남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좀 상대적인 거겠지만 조금 더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 이 사람 팬이야,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 좀 여러분들이 지쳐나가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저를 좀 더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를 좋아하시다가 또 좋아하는 거를 좀 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또 덕질을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생각나가지고 찾게 될 때 이 녀석 여전하구만. 한번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항상 매력 장전하고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구절절 말했지만 그냥 오래오래 열심히 하겠다는 뜻.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 오래오래 간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10만 기념 Q&A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